정직하고 착한 사람. 메마른 세상에서 남을 위한 동정심이 마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슬프고 외로울 때 하늘을 우러러 고개 드는 사람, 저 귀 멀리 하늘에 떠도는 뭉게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물소리, 새소리를 좋아하는 사람, 꽃이나 나무를 더 좋아하는 사람, 흙을 밟고 천천히 걸으며 좁은 오솔길 따라 엷은 햇살을 안고 걷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착한 사람일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 욕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적은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을겠나. 교만한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비난과 모욕을 받고도 조용히 자기의 잘못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기심 많은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먼저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덮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숨겨주는 사람은 덜 착한 사람일까요? 남의 대접을 받고 갚지 못한 것을 오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즉시 갚아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내가 은혜를 준 사람이 모른 척할 때 그 사람이 속으로는 갚지 못했기에 오히려 더 오래 잊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어느 해지는 바닷가에서 마음을 조금씩 깎아내리면서 잘못 살아온 날들을 회원하며 가슴 치는 눈물쯤 흘리고 싶습니다. 늦은 겨울, 싸늘한 나무 밑에 가서 정말 모질게 버티고 서 있는 순한 모습을 생각하며 이젠 나도 어딘가로 순하게 다 내려놓고 내려가야 할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죽은 착한 친구를 오랫동안 잊고 한 번도 그 친구만큼 착하게 살아오지 못한 나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눈을 감아보고 싶습니다. 착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죽어서 영원히 썩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상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착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착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착하게 너희도 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생각을 하시고 착한 말씀을 하시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착하게 죽으셨습니다. 죄 짓고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착한 일만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